뉴스 굿.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에서 석지영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비유해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설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비유 시청자 여러분, 온마음 역을 맡은 김재정입니다. 후후. 네, 정말 온마음 다해 열심히 찍은 드라마인 만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툰의 구준영 역할을 맡은 남유수입니다. 일단 마음이의 대본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저랑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열정을 내뿜는 마음이가 부럽기도 해서 저는 마음이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가서게 됐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이 원작 그 중판 출래 한국 제목으로는 중세를 찍자인데 그것도 참 재밌게 봤었고요. 그래서 리메이크작이고 또 이제 뭐 우리 세정 씨와 또 윤수 씨가 같이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또 감독님과 함께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로 필모그래픽을 잘 쌓아보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신인 PD라는 오피스 첫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유도를 했던 친구라서 확실히 엎어치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엎어치기 장면을 제가 뭐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드라마 찍을 때 이제 좀 배워서 스턴트맨 배우님과 함께 장면을 찍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살짝 훅 했는데 확 넘어가 주실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나도 있었지. 아, 맞죠, 맞죠, 맞죠. 우리의 편집장님을 엎어치기 해버렸지. 그 다른 거. 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제가 엎어치기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저는 좀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의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좀 이별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른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막 자기 감정에 욱해서 한다기보다는 되게 꾹꾹 눌러 담아서 듣는 사람의 어떤 기분도 좀 생각하면서 하는 대사 같아서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아직 네. 날은 멀었죠. 네. 네, 저는 세정 누나랑 찍었던 1화의 첫 등장. 저희 이제 나오는 액션 씬들이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리허설하고 합도 맞춰보고 이렇게 막 다치지 않게 잘 찍었습니다. 닮은 점은 일단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이고 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그런 게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반대로는 저는 좀 몸을, 그러니까 마음은 앞서지만 몸을 사리는 그런 편이에요. 뭔가 상처받기 싫어서 아니면 지레 겁먹고 이런 편인데 마음에는 지레 겁먹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구 들이대고 마구 막 넘어지고 이런 편이라서 그 점이 비슷한 듯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허당미가 약간 닮았습니다. 약간 어설프고 실수도 하면서 그런 것들. 근데 제 원래 저가 좀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역할보다는 다른 점은 일단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캐릭터는 이제 회사의 부편집장이어서 부럽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원래 낯을 많이 가리고 구준영 캐릭터도 은근히 낯을 많이 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주어진 일을 시키면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다 알겠다고 하면서 구준영이라는 캐릭터는 좀 직접적으로 좀 티가 나는 케이스고 저는 티를 안 내면서 다 화는 나지만 다 합니다. 속으론 싫은데. 네,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맞아? 이제 저희가
캠프라는 곳에 떠나요. 이제 거기 갔었는데 제가 그날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그 전전 날부터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나갔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아예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이때 배우분들이 양쪽 앞뒤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제 목소리 듣고 계속 웃으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힘들고 이 배우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웃겨가지고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초반부에 저희가 이제 그 구미호공주 산하 장면을 찍기 위해서 액션씬 합을 맞췄잖아요. 그때 이제 물론 와이어를 달긴 했지만 저를 들어가지고 샥 올려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윤수 배우님께서 저를 아주 가뿐히 샥 들어가지고 샥 돌리는 걸 보고서는 멋있다, 야 강렬하다 이런 느낌을 놀랐죠. 네, 느껴가지고 은근히 힘세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그냥 한 손에 들어가지고 샥 샥 하는데 그때 좀 심쿵했습니다. 네, 저는 그 촬영이 일찍 끝나는 날 너무 좋았고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는 100% 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꼭 우승을 만들어내는 친구거든요. 뭔가 운이라는 게 당연히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운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는 그 실력이 꽤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점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막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마음의 장점이고 뭔가 에너지의 근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저희는 같은 제너레이션이라서 소통이 원활했고요. 뭐 세정이가 하는 말, 윤수가 하는 말에 저도 너무나 즐거웠고 제가 하는 말에도 세정이도 윤수도 너무나 즐거워했고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현장이고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 누나, 형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진짜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자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함께 촬영만 하고 있으면 농담도 쳐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몸에서 에너지가 뿜어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물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많이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두 분인 것 같아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늘 의지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뭐 어디에서 뭐 어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거나 해서 영감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다른 사람 걸 보고 영감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캐릭터 잘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세정 배우님이랑 촬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 한 사람인 건 알고 있었어요. 보면 영상으로 봤을 때. 근데 오히려 촬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새벽이라든지 막 늦은 시간에 오히려 힘이 나고 같이 체력적으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네리 선배님이 연기적으로 이렇게 멘토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촬영할 때 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배님이 옆에서 계속 코멘트를 조금씩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도 마음도 편하고 잘 되는 촬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뤘든 못 이뤘든 이루고 난 뒤든 모든 꿈은 응원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응원과 위로가 담긴 드라마가 저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드라마 꼭 시청해주세요.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도전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뭐 나이가 어리든 적든 뭐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드라마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준비, 발사, 조준. 일단 쏘고 조준하세요. 네. 조준 발사하지 말고 일단 쏘고 그 다음에 떨어질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보고 싶었던 것만큼 저희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재밌는 드라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비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드라마에서 만나요. 그럴 겁니다.